crush enemy clans. 안녕하십니까? 만봉입니다. 자, 이번에 상대할 상대팀은 킬미, 죽이고 살리고 병주고 약주고 팀이 재밌죠? 자, 한국이고요. 최고 레벨이 132레벨 보라돌이입니다. 보라돌이니 우리는 150레벨 우주선장님. 일단 최고 레벨에선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100레벨 이상이 14명 정도 되고요. 저쪽은 100레벨 이상이 13명, 비슷하죠? 자, 우리는 10볼, 6개, 저쪽은 5개. 우리가 하나가 더 많아요. 21번부터 8홀이고요. 우리는 22번. 그러니까 9홀 숫자는 똑같죠? 우리가 10홀이 하나가 더 많고요. 자, 꿀릴 게 없습니다. 네. 5번, 남산. 가본 지 오래됐어요. 이쪽은, 10홀이죠. 방어타워들이,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석궁, 지상. 외눈박이, 인페르노 타워 1레벨, 멀티 1레벨, 퀸 10살, 퀸 13살. 자, 방어 건물들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골렘이나 테카나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외눈박이에는 마녀로 우르르르 가거나 벌룬으로 우르르르르 가거나 그러면 좀 빨리 깰 수 있죠. 네, 이쪽은 많은 10홀 분들의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근데 퀸이 없어요. 이쪽 경력을 볼까요? 99레벨인데 10홀에 왔죠. 만렙 유닛인 골렘, 그리고 마녀, 그리고 법사. 골렘을 앞세우고 지상군으로 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병력은 240마리 풀로 올렸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적군. 네. 살벌한 적군인 것 같습니다. 네. 공격력도 좋고 방어력도 적당하고요. 킬미. 네.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 못 만나봤어요. 무섭습니다. 자, 퀸 15살. 킹 13살. 자, 방어 건물들이 안쪽에 모여있죠. 좋다고 혹을 투입하다가는 대형폭탄 두 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네 군데나 의심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그를 투입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반면에 대공포가 바깥에 있죠. 일단 골렘과 영웅, 그 다음에 마법사를 섞어서 대공포 하나, 두 개 정도. 하나, 두 개를 뽑으면 가장 좋고요. 일단 하나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이 안쪽에 있죠. 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공포를 일단 두 개를 깨면 나머지를 라바와 벌룬으로 골라버리 되겠죠? 골렘으로 먼저 선빵 날리고 라벌로 뒷정리를 하고. 다만 변수가 뭐냐면 퀸이 안쪽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앞가림을 잘 못해서 죽쓰고 있습니다. 죽쓰고 요새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파룻 나나. 자, 여기는 용으로 간다고 봤을 때 3용으로 가셔야 돼요. 2레벨 용은 더 밑에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몰려있죠? 대공포가 몰려있어요. 이거는 정공법. 정공법이 뭐냐면, 양사이드에, 사이드에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중앙에 1차로 한 4, 5마리, 그 다음에 2차로 나머지 무대 우르르르르르. 그리고 대공포가 불을 뿜을 때 풍선 투입. 그리고 마법은 분노 2, 그리고 힐 하나 또는 분노 3으로 올 분노로 가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은 11시나 2시 추천드립니다. 자, 화이팅! 자, 7시간 40분 남았죠? 자, 이번엔 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